화끈한 영상은 기술로 만들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맛을 내는 것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자기만의 고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. 이번에 인업상상이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상상하고 꿈을 키우고 그거를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다 보면 우리 몸은 이게 에너지 같아가지고 자성체 같은 거죠. 에너지가 발산하면 발산할수록 돕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또 정보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TV에서 나오는 뉴스도 정보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자기 꿈을 잡고 얘기하면은 와서 또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해요.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때인데 자기 혼자서 100을 다 준비하는 것은 가장 미련맞은 짓이에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한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는 빌려 쓸 수 있는 능력.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이 합쳐져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거. 창조라고 하는 거, 이 세상에 완전한 창조는 없어요.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. 조금씩. 여러분들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. 조금만 더 성실하면 된다고. 아주 많이 성실할 필요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조금만 더 성실하면. 그러나 여러분은 에스프레소처럼 자기 인생을 쥐어짜야 돼요. 그리고 쥐어짠 것은 결국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한 컵 넣어서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컵 넣어서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 컵 넣어서 원료는 똑같은데 맛있다고 해요. 사람마다 좀 달라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원질, 원게 맛있어야 되는 거지. 그게 맛있으면은 물이 얼만큼 들어가도 그 본맛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. 그리고 예전 같으면 커피의 질이 나쁠 때는 거기다 설탕도 넣고 밀크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었는데 원 자체가 맛있으면은요 어디에 들어가도 그 맛을 잃지 않아요.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자기의 맛을 잃지 않는 거. 아무튼 중반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그걸 다 끌어내지 못한 게 오늘도 발표하는 거 보면서 야, 저 정도까지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 끌어내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. 그 다음에 영상은 종합전이란 말이에요. 예술과 음악과 인문학과 정치와 인생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단어들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생 경험과 고민과 고뇌가 있는 사람이 잘 만들어요. 매끈한 영상은 기술로 만들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맛을 내는 것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자기만의 고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. 커피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. 노캔디 엔드라고 지금 춘천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또 이거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크롬 도구 그 거기다가 동판에다가 다 이거를 긁어내 가지고 만든 작품 전시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시부터 1시까지 그 작가와 강대에 계신 피아노 교수님하고 둘이 콜라보로 오늘 공연과 강의가 함께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. 그러니까 18세기, 19세기에 그 피아노 음악과 함께 그 다음에 이 한정욱 선생님의 예술 세계가 두 개가 만나니까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. 커피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냥 커피만 내리는 그런 기능인이 아니라 책도 읽고 음악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또 사랑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만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중간고사까지 수고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또 기말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. 수고했습니다.